최근 김수현과 김지원이 출연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엄청난 시청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에서 비주얼을 위해 김지원은 1년간 중식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예전부터 김지원은 실물이 예쁜 연예인으로 이름 났다고 하니 그 실물 후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김지원을 예뻐하는 작가로 김은숙이 유명한데요. 상속자들과 태양의 후에 두 작품을 했고 심지어 미스터 선샤인에서는 강렬한 특별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속자들이 끝나고 영화 러브 액츄얼리처럼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쓴 김지원이 김은숙의 작업실로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작가님과 작업회 영광이었다며 본인이 그 덕분에 CF를 찍었다고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 몸만한 과자 한 상자를 들고 왔다고 해요. 너무 귀엽고 애틋해서 이후 태양의 후예를 기획하면서 무슨 역할인지 말도 안 했는데 펑펑 울면서 무조건 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연예계 사람들에게도 인상 깊은 김지원인데 한 네티즌은 자신의 회사에 나의 해방일지를 촬영하러 온 김지원을 봤다고 하는데요. 멀리서 봐도 코가 엄청 오똑했고 얼굴이 엄청 작았다고 합니다. 다른 네티즌들의 후기를 봐도 김지원의 실물 후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얼굴은 조망만한데 이목구비가 다 큼직큼직해서 쏟아지는 줄 알았다는 건데요. 실물 느낌 나는 사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쁘다고 합니다. 다른 네티즌도 그냥 인형 같았다. 화면보다 진짜 예뻤다. 근데 키가 생각보다 작았다고 하죠. 다른 네티즌은 얼굴 작고 비율이 좋아서 피지컬 별로라는 생각이 들 틈이 없다고 하는데요. 최근 팬이 찍은 김지원 실물 느낌이라는 폰카짤만 봐도 이목구비 자기주장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얘기를 듣고 사진을 보면 그녀의 얼굴 크기가 다시 보이는데요. 사실 김지원은 굉장히 화려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성격을 활발할 것이라 추측하는 사람도 많은데요. 맡았던 역할이나 CF 중에 귀엽고 깜찍한 역할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그녀가 콘텐츠에 나와 그가의 성향의 인프피라는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혼자 노래방에 가는 이유가 한두 곡 부르고 지치지만 반주를 듣기 위해서이고 쉴 때는 누워있거나 책을 읽고 천둥번개의 빗소리를 들으며 안전한 집에 있다는 아늑함을 느낀다고 해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실제로 보신 분이 있거나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김지원 실물에 대한 기대와 실제 모습을 댓글로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